오펙이 내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오펙은 이날 월간 시장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계 석유 수요를 하루 1억 80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에서 90만 배럴 상향한 것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30만 배럴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오펙은 보고서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개선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석유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등 부유한 국가에선 석유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오펙은 예상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선 수요 회복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